네, 제 채널 이름이 사실 연고맨이거든요. 연고맨이요? 예. 네. 아. 제가 인터뷰 그만해. 아, 안 돼.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여기 기전력. 사실 이거는 개수랑 같은 거예요. 개수. 개수. 곱해진 수. 계속 반복할 겁니다. 개수. 곱해진 수. 정확한 개념은 밑에 나옵니다. 개수는 3t. 3t의 개수는 무엇인가? 개수는 3이다. 5t. ot의 개수는 무엇인가? ot다. em sin 오메가 t의 개수는 무엇인가? em이다. 그러니까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를 합니다. 라플라스는 t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em은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em 여기 곱해주고 라플라스 취하면은 sin 오메가 t를 s 제곱 오메가 제곱 ss 두 개네 오메가 그냥 여기다 em을 곱해주면 돼요. 어? 뒤에 있네? 뒤에 곱해주면 돼요. 답은 2번 sin t를 해봅시다. sin t sin t는 sin 1t로 될 수 있겠죠. sin 1t s 제곱 1 제곱 ss 두 개네 1 2 코사인 t 2 코사인 t는 2 코사인 1t 1 곱하기 t는 t잖아요. 그러니까 1t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라플라스 공식은 오메가 부분이 필요하니까 t 앞에 뭐가 곱해 있는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2가 있다는 거 깜빡하면 안 돼요. 코사인 1t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해 봅시다. s 제곱 1 제곱 cs s가 두 개여야 되는데 s가 부족하네. s 써주고 곱하기 2 여기 있는 거 마지막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두 개 합치면 되는데 이거 s 제곱 1 제곱 2s s 제곱 1 제곱 1 여거를 여기 오고 여거를 여기 오면 s 제곱 플러스 1 2s 플러스 1이겠네요. 답은 3번.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한번 해볼까? 이거를 아까 전에 말했죠. 복소추이 정리. 이거를 복소추이 정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거 라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제곱분의 1이잖아요. t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야 되니까 s 두 개. e-at 자연상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복소추이 정리. s 대신에 뭐 넣어야 되죠? 이마에 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이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게 숫자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쫄지 마세요. 하면 다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를 먼저 해보자. s 제곱 오메가 제곱 여기 오메가니까 해주고 cs네. s가 부족해요. s 1승을 넣어준다. 분제. 그 다음에 s 대신에 뭐 넣어야 되죠? 이마에 뿔 넣으면 s 플러스 a s 플러스 a 제곱 오메가 제곱 답은 1번. 이 문제 맞네. 제가 옛날에 미분적분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그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정리 한번 하세요. 제가 오른쪽에 카드 링크 걸어 둘게요. 사인 미분하면 뭐죠?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미분하면 뭐죠? 이거를 알아둬야 돼요.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 미분하면은 삼각함수는 어차피 반대가 된다. 반대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느냐 플러스가 붙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붙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붙는지가 중요한데 사인은 신 코사인은 코 찔찔 신하고 코 뭐가 더 아름답죠? 뭐가 더 플러스 이미지죠? 신하고 코 찔찔이 콧물 찔찔 신은 엄청 아름답고 엄청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신은 아름답고 존경스럽다 플러스 이미지 그래서
플러스. 코찔찔 더럽죠?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이게 미분이라는 뜻이죠? 코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 미분하는 개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개념은 사인 2t를 미분해 봅시다. 사인, 이거는 다 사인 t거든요? t? 2t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2t예요. 이거 그대로 미분하면 코사인 2t가 되고,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돼요. 2t를 미분하면 뭐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t는 1승, t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2만 남습니다. 코사인 2t.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2t 그대로 써주고 2t를 미분한 값을 곱해줘요. 2t를 미분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되는 거예요. t 앞에 이상한 게 곱해져 있다면은 한 번 더 안에 거를 미분해준다. 이 개념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시험 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라.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 봅시다. 마이너스 사인 코 찔찔 더러우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오메가 t인데 오메가 t 부분을 한번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곱하기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개수입니다.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하면은 s 제곱 오메가 제곱 s가 두 개 있네 오메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나중에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답은 이렇게 됩니다. 4번.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도 좋은데 한번 최대한 제가 영상에 자료들을 다 모아서 넣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되면은 그냥 답을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종종 나올 때가 있어서 해드립니다. 오케이. 여기 h가 나오죠? 우리가 배웠던 거랑 조금 달라요. 코사인. 문제가 코사인 h 오메가 t. 전기공학에서 좀 나오는데 전기기사에는 아주 가끔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정리해 봅시다.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하면은 s 제곱 오메가 제곱 s가 두 개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s 제곱 오메가 제곱 cs s가 하나 부족하네 s s는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사인 하이퍼볼릭 정확한 표현은 하이퍼볼릭 사인입니다. 하이퍼볼릭 사인은 h가 들어가면은 s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s가 두 개네 오메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t는 s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cs s가 하나 부족하네 s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답은 2번. 하이퍼볼릭은 분모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분자 모양은 똑같다. 이거 암기 문제야, 암기. 이거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이거. 정확한 개념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는 말씀드릴게요. 복소 미분 정리. 그리고 분수 미분. 분수꼴을 어떻게 미분하는지 이거 두 개 개념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풀어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거 쓰면은 너무 어렵고 시간도 부족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외우냐? 방법은 없어요. t가 두 개다. 그리고 s하고 오메가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t가 두 개네 2, s하고 오메가가 있다. 답 4번.
EWS. D가 두 개고 S 오메가가 있다. OS 오메가가 있고 T 두 개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거 문제 나오면은 E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거 그대로. E 오메가 S. 외워두세요. T가 두 개고 S 오메가가 있다. 답 4번.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이거 풀으라고 하면은 4년제 대학생 전기공학과 학생들도 잘 못 풀어요. 왜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나오니까 거의 80%는 못 풀걸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공식이 아 이거구나 알아요. 하지만 풀으라고 하면은 80%는 못 풉니다.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은요. sin t, cosin t. 바로 라플라스 할 수는 없어요. 바로 라플라스 하면 안 돼요. 만약에 s sin t, cosin t 곱해져 있으니까 s 제곱, 오메가 제곱, sin s가 두 개네. 오메가. s 제곱, 오메가 제곱, s.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느냐? 곱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sin, cosin은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아예 다른 함수가 되어버려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sin t, cos t를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 이건 어려운 수학이죠.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sin t, cos t를 어떻게 변경해 주냐. 이거를 2분의 1 sin et 공식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공식입니다. 이거는 나옵니다. 전기계산에서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sin t, cos t를 어떤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삼각함수 가법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2분의 1 sin et로 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 꼴이 됐죠? 그래서 라플라스 할 수 있습니다. sin et를 라플라스 해봅시다. 2분의 1은 나중에 곱해주고요. 개수잖아요. 개수가 뭐라고요? 어떤 거에 곱해진 수. 3t. 3t의 개수는 3. sin et를 라플라스 하면은 s 제곱 2 제곱 s가 두 개네. 그러면 2겠지.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이거 나눠지니까. 2분의 1을 왜 곱했죠? 여기 2분의 1이 있었잖아요. 2하고 2분의 1 나눠지니까 s 제곱 2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이것도 삼각함수 가법 정리죠. sin t, cosin t. 이거를 뭘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2분의 1 sin et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곱해져 있네요. 복수 추이 정리,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 두 개념이 들어갔죠?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 그러면은 이거를 또 곱해줍시다. 2분의 1 sin et인데 sin et를 라플라스 하면은 오케이 sin et를 라플라스 하면은 s 제곱 2 제곱 s가 두 개네. 그러면 2를 써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준 상태에서 s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되죠? 이마에 뿔 마이너스 a니까 s 플러스 a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먼저 나눠주면은 s 제곱 2 제곱분의 1에서 s를 s 플러스 a로 바꿔줍시다. 답은 s 플러스 a 제곱 2 제곱분의 1. 답 뭐예요? 2번. 오케이. 끝났습니다. 한 이제 얼마나 남았으려나? 한 3, 4강 정도 남았을 거예요. 좀만 더 열심히 하시면은 라플라스 99% 맞출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맨이 다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밤.